기영 씨하고는 그 사실 안 친한 게 아니라 친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. 그리고 서로 그냥 딱 봐도 많이 다르잖아요. 예, 좀 서로 이게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코드가 많이 다른 그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일부러 친해지려고 다가서지 않는 이상은 친해지기 쉽지 않은 그 관계였던 거죠. 그래서 그래도 술도 또뭐 좋아하는데 술이 문제가 별로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게 그때 아까 회식 때도 얘기하셨지만 술을 억지로 먹이는 스타일도 아니고 술을 먹는다고 뭐더 친해지는 것도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술을 먹으니까 막 걱정을 왜 그래? 술을 안 그래도 친해질 수 있어. 뭐 약간 벌컥벌컥 따르더라고요. 저는 막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 술 먹으면 친해질 수 있는 거야. 뭐 약간 이런 쪽으로 이제 저는 좀 컨셉을 잡았는데 뭐 걱정을 막 하더라고. 그래서 술이 아니라도 충분히 우리가 좀 친해질 수 있다. 그리고 또요 근래 그 서로 그 마사지를 같은 분께 받고 있어요. 예. 서로 이제 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골반이라든가 어깨 뭐 이런 데가 좀 많이 안 좋은데 그 같은 분께 이제 마사지를 공유를 하면서 그때 또좀 많이 좀 친해졌고 그래서 하여튼 슈스케를 통해서 성시경 씨와는 조금 더 가까운 예 관계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예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기대도 하고 있고 네. 예 그렇습니다.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말씀하시죠. 이번 시즌은 아직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이른 것 같고요. 지난 시즌은 뭐다 아시겠지만 저는 임도혁군 같은 그 참가자를 위해서 사실은 그 제가 심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. 예, 뭐 임도혁군이라고 얘기하면 좀 포괄적일 수 있는데 어떤 뭐그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실력은 가지고 있지만 기회를 그 얻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 참가자들이 슈스케를 통해서 많이 활약을 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친구들을 응원하는 그런 어떤 그 서포터즈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어서 심사를 했는데 지난 시즌에 도혁군이 굉장히 큰 활약을 해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예. 이번 시즌에도 그런 좀 좋은 참가자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예,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. 예.